발효시키고 운반하는 경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. 솔직하게 그래도 공짜나 마찬가지요. 그렇죠. 비싼 사료보다가 100배 나왔습니다. 100배. 그렇죠. 죽을 때까지 잔병도 안 해요. 당연히 사슴이 건강해지니까 노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게 요건데,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불을 자른단 말이에요. 5월 말부터. 그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오십시오. 제가 불 자르는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사장님, 사모님들이 아, 요 대단한 놈이구나 하는 걸 아시는데, 지금은 불을 다 자를 거 없습니다. 지금 좀 있으면 올라오는데,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. 현재 대전 지역 기온이 17도입니다. 오늘 일교차가 큰데요.